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 환경에 이해 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단원 환경 변화의 요인 중에서 제7장 인구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구의 인구가 지금 73억이 넘는데, 지구의 인구가 지금의 한뭐 10분의 1 정도가만 된다고 그러면은 환경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인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고, 특히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구라는 게뭘 의미하느냐? 인구라는 건두 가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 거기에 사람이 몇 사람이 사는가 하는 걸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현재 지구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도시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대전의 인구는 150만이다, 서울의 인구는 1천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는 더 작게 우리 마을의 인구는 얼마다?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까지 또 짧은 시간에서 긴 시간까지는 현재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몇 년도의 인구가 몇 명이다? 또는 몇 세기에, 20세기의 인구는 몇 명이다?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그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집합을 갖다가 인구라고 합니다. 현재 인구는 약 73에서 74억 정도 되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74억을 넘었다고는 통계도 있고요.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한번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지금 73에서 74억 정도의 그런 현재 전 세계 인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지난 100년, 특히 지난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지난 5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절이니까 36만 명이었다, 37만 명이었다, 40만 명이었다 이랬는데, 불과 50년 사이에 이제 73억, 74억이 됐으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이것은 환경에 아주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식량도 많이 필요하니까 경작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오염물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제 물, 음식, 주거, 의료 이런 게다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물이나 음식이나 주거나 의료 이런 것들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 환경은 다시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고 인구 증가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인구 증가 곡선을 보면은 이제 세월에 따라서 인구 수가 늘어나는데 이와 같이 급격하게 이게 이제 현재가 이게 2000년대겠죠? 2000년대고, 여기 이제 1900년대고, 1800년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한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두 배가 넘게, 한 50년 사이에 두 배가 되게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 늘어난 걸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양이, 글자 모양이 이 J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걸 J곡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구가 왜 변하는가? 인구가 왜 늘어나고 줄어드는가? 하는 것은, 뭐 가장 원천적인 것은 출생을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출생이, 어린아이가 자꾸 탄생이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늘어날 수만은 없죠? 또, 그 다음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명이 출생을 하고 1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면 인구가 변동이 없겠죠? 그런데 100만 명이 출생을 하고 50만 명이 사망했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50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어떤 뭐 질병이 돌아서 100만 명이 사망했다면 인구가 줄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주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특정 지역이라고 그랬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 오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자꾸 이주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의 인구는 늘어나겠죠. 또 이주가 이제 국가 간의 이주는 되게 이민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민이 오거나 이민 오거나 이민 가거나 하면은 그 국가의 인구는 늘거나 줄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도 인구 변동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에 의해서 몇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작년인가요? 몇 년인가 필리핀에 태풍이 큰게 와가지고 한 도시 한 20만 명을 쓸어갔죠. 이와 같이 이런 큰 재해, 폭풍우랄지 또는 지진이랄지 화산이랄지 이런 자연재해에서 자연재해는 이제 인구수를 줄이는 데 대해 역할을 하겠죠.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인구수를 줄이는데 그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죠. 이건 뭐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세계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동물 세계의 수가, 동물 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겠죠. 이게 제2곡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2곡선. 이것이 주위 환경이 쓸수 있는 자원. 제일 중요한 자원은 뭡니까? 식량 자원이죠? 인간 같으면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이제 부족하면은 뭐 서로 경쟁을 해야 되겠죠. 사람도 부족한 자원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인구 증가가 좀더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출생지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도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그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같은 지역이라도 자원이 부족해도 먹고 살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는 자녀를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자녀 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변동을 하는데 이제 개발도상국, 정치적 갈등, 환경제 이런 것들이 인구 변동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다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개발국보다도 왜 빨리 더 증가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IS 때문에 중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죽어가고 있죠. 이런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은 인구의 변동에 상당히 많은 요인이 생깁니다. 환경재해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에 인구 변동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인구 변동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호모사피엔스 현생인류라고 합니다. 현생인류. 선생 인류의 그 인구 변동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는 현생 인류는 역사적으로 보면 약 1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유전적인 그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호모사피엔스가 됐죠. 호모사피엔스가 되는데 그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두뇌가 크다고 그러죠. 두뇌가 크지만은 현대인의 두뇌보다는 훨씬 작고 그 당시에는 다른 원숭이랄지 침팬지랄지 이런 것보다는 몸무게에 비해서 두뇌가 컸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생인류의 가장 특징적인 게세 가지입니다. 우선 직립을 했다. 두 발로 서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발로. 다른 동물들은 이제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걷지만 그 직립을 했고, 그 다음에 도구를 썼다. 처음에는 무슨 도구를 썼습니까? 타재 도구를 썼죠. 타재도 돌을 깨가지고 구석기 시대. 그때는 돌을 갖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깨가지고 썼죠. 그래서 도끼랄지, 아니면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이제 사냥도 하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가 왔죠. 돌을 갈고 다듬어서 쓰는 그런 신석기 시대가 왔는데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어를 사용했다. 물론 동물들도 기본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동물에 따라서 어떤 동물은 상당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같이 이렇게 체계화된 더구나 지금같이 문자가 있어서 이런 언어는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동물들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인간은 좀 발달된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 현생 인류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이 현생 인류가 지난 이제 1만 년 전에 이런 현생 인류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도 수천 년간은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도 수천 년간은 주로 유목 생활했습니다.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한 가족 단위로, 주로 가족 단위로 움직였죠. 가족 단위로 수렵하고 채집 활동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 활동이라는 것은 동물 같은 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과일이랄지, 열매랄지 하는 걸 채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제 따뜻한 데니까 겨울이 없는 그런 곳에서 1년 내내 이렇게 수렵도 하고 채집을 할수 있으니까 살아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현생 인류가 발달이 된 겁니다. 현생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소규모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당시까지 전 인구가 세계 전 현생 인류 인구가 뭐 수백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어디로?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심지어, 베링해를 걸쳐서 알래스카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인류가, 현생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생 인류가 갑자기 인구가 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요.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만 년 전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때 빙하기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아주 커다란 행성이 멕시코에 떨어졌죠. 멕시코에 떨어져가지고, 수천만 년 전에, 몇년 전에 그런 대형 포유류가 특히 공룡기가 끝났죠. 공룡기가 끝나고 중생대 종룡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빙하기 마지막 동안에 빙하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맘모스 같은 것들이 있었죠. 맘모스들이 있는데 그런 빙하기를 거치면서 대형 포유류들이 이제 멸종을 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농경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우리가 현대 문명의 발상하고 역사 시간에 배웠죠. 중동에 있는 터키 밑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프라테스랄지, 티그리스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 이런 큰 강의 하구를 중심으로 삼각지 같은 게 생성되는 거에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수렵 생활할 때는 오늘 잡아서 오늘 먹고 보관한다고 그랬자 길어봤자 며칠이나 몇 주? 그다음에 고기를 잡아서 훈제 같은 걸 이제 할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 때는 좀더 오래 저장을 하겠죠. 채집을 해도 채집을 해서 이렇게 1년 먹을 것몇톤 또는 한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 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이동하고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농경 사회가 돼서 농사를 지니까 열심히 일해서 여름 한철 농사를 지면은 이제 가을에 수확 그러면은 겨울 동안 일을 않고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농경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죠? 많으면 서로 농사를 같이 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한 곳에 이제 정착을 하니까 그런 안전도 문제가 되고요. 안전하게 살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동물이랄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족이 침략을 하면 그걸 막아내고 그때 침략은 뭐 때문에 이런 식량을 뭐하냐면 식량 뺏어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차츰차츰
가정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런 규모가, 예를 들어서 씨족 사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더큰 부족 사회,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한 국가의 형태로 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집단의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인구에 사는 단위 규모도 커지고 전체 인구도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사회가 될 18세기 후반부터는 그때는 이제 인구가 또 급증을 했는데 그 전도 인구가 증가했지만은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가자 집단도 커지고 인구가 증가했지만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 하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런 질병의 원인들이 미생물이나 그런 세균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의학이 이제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죠. 태어나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이 증가하지만은 사람들이 또 오래 살게 되니까 증가율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19세기, 그렇게 19세기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19세기 초반이 되니까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구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하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가 되고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었죠. 이때 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후진국에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또는 후진국이 아니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증가를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감소를 해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지 않거나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애들을 많이 안 낳죠? 일단 왜 그러는가 하는 이유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많이 안 낳아가지고 출산율이 감소해서 이게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현재. 한국이죠?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심각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니까요. 한 명이 출산한 애가 사실은 몇 명이 돼야, 한두명 정도 돼야 현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뭐 1.3명, 1.8명 뭐 그러니까 출산율이 제일 낮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로는 한 몇십 년 동안은 인구가 증가해서 한 5천 몇백만 원 되겠지만은 그 이유는 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구 인구 시계인데요. 컴퓨터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인구 시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때 2016년 7월 3일 그때 인구는 72억 8,311만 8,115명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체크할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는 73만 명이 넘었고 7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추정해서 계속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가 시계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구 통계를 내봐야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변화하는 걸 알겠죠? 인구 통계를 낼때 일반적인 방법은 인구 1000명당 출생자가 얼마고 사망자가 얼마냐 이것을 해가지고 사망자가 얼마냐 해서 그 증가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으면 인구 1000만당 22명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9명이 사망해서 그 증가율이 이 차이가 13이죠. 1000명당 13이니까 1.3%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1.3%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1000명당 몇 명이 출생하고 몇 명이 사망하는가 해가지고 두 차이를 내가지고 그 퍼센트를 내면은 인구 증가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출생자에서 사망자 수 빼가지고 1000분의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주면은 이런 인구 증가율이 1.3%다, 2%다, 뭐 이렇게 0.8%다. 0.8%면 증가하는 겁니까?
0.8%니. 예. 요걸 0.8% 증가율이 0.8% 아무건 증가하는 것이죠. 만약에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인구가 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구 변화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출생하고 사망할 뿐만 아니라 그 인구의 통계를 내는 대상, 그래서 어떤 도시랄지, 대전이랄지, 서울이랄지, 또는 한 국가, 한국의 인구랄지, 미국의 인구랄지, 이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면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이사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주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게 국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민자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민을 가는 사람, 이민을 오는 사람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하고 출생자 더 오고, 그 다음에 사망자하고 이민 가는 사람을 더해서 둘 차이를 내면은 그게 인구 변화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 증가율은 출생과 사망만 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구 변화 속도는 이주자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인구의 그런 변화하는 속도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그런 세계 인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의료시설이 괜찮고, 그 다음에 식량이 과거보다는 그런 의식주의 그런 생활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요. 그나마 이런 인구 증가율에 좀 제동을 걸어주는 것은 뭐가 제동을 걸어주냐면, 고도산업사회. 이제 후기 산업 사회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후기 산업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랄지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소위 선진국들 최선에 있는 그 선진국들은 출산율, 사망률 이게 둘다다 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도 조금밖에 않고 사망률 저하고 왜 오래 살으니까. 사는 사람이 오래 살으니까 사망률도 저하고 출산율도 저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아직.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가면은 더 이상 현 출산율 가지고는 인구가 감소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러시아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한때 이렇게 인구가 실제로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사회가 되면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 0.1에서 0.5% 그랬죠? 이제 마이너스 0.1이면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런 고도산업사회는 이민자가 어떻겠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이민자가 많이 오겠죠? 이민자가 이런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올 거니까 그런 이민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 증가율보다 많으면은 인구가 줄지 않겠죠. 훨씬 많으면 늘고요. 이제 뭐 신흥 개발국이라고 그러는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들 제일 대표적인 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에는 이제 선진국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그 전의 단계죠. 이것은 증가율이 1 내지 2% 정도 되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데는 특별히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한 잔에밖에 못 낳게 했죠. 이제 요즘에 와서 이렇게 무너지고, 뭐두 잔에 세 잔에 낳을 수 있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나 멕시코 같이 기타의 신흥 개발국에서는 보통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살기가 좋아지니까 사망률은 낮아져서 결국 인구 증가율이 1 내지 2%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개발국, 뭐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못 사는 나라들, 파키스탄이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들. 여기는 못 살지만은 애는 많이 낳습니다. 애는 흥부같이 못 살아도 애는 많이 낳죠. 그리고 사망률도 이건 낮은 사망률은 아니죠.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좋아지긴 했다고 그러지만 선진국 같은 의료시설이 없으니까요. 약간 좋아졌을 뿐이니까 사망률이 약간 낮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높은 출산율에 보통 사망률이면 인구 증가율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저개발국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중간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선진국, 특히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인구 변동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간의 번식력. 인간의 번식력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얼마나 출산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구 변동의 아주 주원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변동을 할 때, 삶이 풍요도와 유복한 정도라고 해요. 좀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면은 사실은 애를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죠. 여력이 있게 되죠. 이 집은 지금 애가 하나, 둘밖에 없죠. 엄마, 아빠. 이건 아마 잘 사는 미국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서구에서는 애를 하나 낳거나 둘밖에 안 낳는데, 실제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죠? 많이 낳을 수가 있는데, 이걸 더 많이 낳지 않은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결혼 연령. 우리나라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뭐 30대를 넘어서 자꾸 늦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결국은 번식력이 작아지는 것이고 인구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낮아지거나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같은 데,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15살만 돼도 결혼을 하니까요. 이런 번식력이 왕성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하제한을 실시하느냐 실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산하제한을 실시하는 나라 같으면 인구 증가율이 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산하제한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커질 겁니다. 또 가사노동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은 일을 해가지고 가사노동을 도와주면은 그래서 농사를 도와준달지 장사를 도와준달지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그러면 애를 많이 낳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애를 자꾸 많이 낳으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6남매입니다만은 우리 때는 5남매, 6남매가 뭐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랬느냐면은 어른들이 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은 어떻게든지 클 거니까 뭐 애를 낳아. 그리고 그때는 뭐 산하제한이니 그런 기술도 없었고 용어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되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산하제한도 오기 시작했죠. 둘 만나도 충분하다. 둘 만나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산하제한을 하던 것이 그 영향이 지금 와서는 그 산하제한 때문에 하나나 둘밖에 안 나니까 또 자꾸 결혼이 늦어지니까 인구가 앞으로 줄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적인 신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족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이렇게 단촐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특히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 산하제한을 못하게 하죠. 피임 같은 거를지 또는 낙태 같은 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계속 낳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랄지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낳고 미국에서도 같은 미국 사람이지만 캐톨릭 집안에서는 애를 갖다가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낳고 또 입양도 하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낙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지 않죠? 그래서 대개 한 집에 하나나 둘씩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인간의 번식력에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후기 선진국에서 애를 잘안 낳는다고 그랬죠? 애를 안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동의 육아 및 교육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애를 하나 키우려면은 애를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부터 나중에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고 요즘 대학교 졸업시키는 거 끝나도 않죠?
어떤 경우에는 집도 사달라 그러고, 집 사주고도 나중에 자기 애들 봐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뭐 아프터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계속이 되는데, 여하튼 한 애를 낳아서 성인이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하는데, 요즘 자꾸 올라가서 한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그러죠? 그러나 2억이나 3억이 든다고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면은 애 하나 키울 돈 가지면은 부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이고 20년이고 잘살 수가 있는데, 애를 둘 낳아가지고 5억을 투자하느니 그 5억 갖고 부부간에 잘 살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를 안 낳으면 또 그걸 불행하게, 없으면은 없는 것이 또 불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한 자녀밖에 안 낳고 더안 낳으려고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애 키우는데 육아에 교육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맞벌이 할때그 부부간에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애를 갖다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아원이나 육아원, 유치원 같은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누리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보조를 해서 그런 엄마나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좀 더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애인은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주겠다랄지, 앞으로 이제 그런 사회복지의 그 재정 지원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이제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가 부담스럽지 않게, 왜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 노동 생산에 참여를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노인들을 먹여 살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원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지난 100년간에 이런 변화들이 인구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째, 영향이 좋아졌죠. 영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래 살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평균 수명이 35세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35세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인의 남자의 그런 평균 수명 또는 기대 수명은 79세고, 여자는 한 83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었죠, 평균에. 예.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36세, 40세밖에 안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아 사망이었습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뭐 49제 한다고 그러죠. 또 100일 잔치로죠. 이런 것들은 그 49일 또 100일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엔 영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하나가 죽으면은 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평균은 50살밖에 못 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명이 기대 수명이 짧아졌는데, 이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를 하니까 이렇게 인구가 늘게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의료기술의 영향으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또더 오래 살수 있게 되니까, 올해 또 건강해지니까 자녀를 잘 낳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요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저개발국, 거기에는 어땠습니까? 인구 증가율이 뭐 2%, 3% 컸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멕시코 같은 나라는 뭐 1, 2% 정도, 중간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선진국,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그런 나라들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렇게 인구의 통계학적인 변화, 인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어떻게 해서 감소하는가 하는 그 변화의 패턴을 갖다가 인구 통계학적 변환이라고, 트랜스폼 하는 그런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변화를 보면은, 1단계는 산업화 이전 사회에 또는 요즘 같으면 후진국이죠. 후진국과 같은 그런 형편인데, 이때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산업화 이전 생활이.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생활이 여건이 어려웠는데, 그때는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하제한 같은 것도 못 오고 피임도 못 오고 오는 그런 때니까요. 생활은 어렵지만은 흥부같이 애들은 많이 나가지고 출생률은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낳기도 했지만은 사망률도 높았죠. 우리 어릴 때에는 한 가족이 뭐 5명, 6명, 뭐 7명 이렇게 되는데 많은 집이 그중에 하나가 죽거나 둘이 죽거나 어떤 집은 또 여럿이 죽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높은 출생률, 높은 사망률 둘다 높으니까 인구 변동이 별로 적었습니다. 지금 후진국보다도 더 나쁜 그런 상황이었죠. 산업화 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15세기, 뭐 16세기 뭐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농경 생활이 주였으니까 농경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의식주 자체가 어려웠죠. 이 당시에는 의식주 자체가 어려워서 출생도 많이 하고 사망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인구 변동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산업화 초기죠. 산업화 초기는 식량이 조금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형농도 가능해지고 위생도 조금 좋아지고 하니까 출생률이 계속 높았고, 아직은 뭐 피임이랄지 산하제한 같은 걸안할 때니까 출생률은 계속 높았고 사망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요즘 얘기한 개발도상국, 아까 이건 그 이전 단계고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후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애는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사망률은 중간 정도 됐다고 그랬죠. 사망률은 조금 줄어들고 오니까 인구 증가율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업화 사회 같으면은 이제 개발도상국 한참 이제 산업화되고 있는 지금 멕시코나 이제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차츰차츰 출생률이 감소해가고 사망률로 근접합니다.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 뭐 비슷해지니까 그 증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차츰차츰 뭐가 됩니까? 육아 부담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면 내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제한되니까 우리 자식 낳아봤자 나중에 취업도 잘안 되고 힘들으니까 해가지고 이런 출생률이 감소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느린 증가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제 고도산업사회가 되면은 현재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독일 같은 고도산업사회가 되면 일본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산업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산업화 일이 이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때는 출생률이 사망률을 같거나 오히려 작을 수가 있습니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구 증가가 멈추거나 감소하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할 때 지금 70억이지만은 뭐 100억, 200억까지는 이렇게 뭐 증가할지 몰라도 이게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다 모든 나라가 발전된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의 국가의 그런 빌딩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사용 형태. 이제 인구는 또이 자원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류가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초기 인류부터 현대 인류까지 변화하는데요. 그 변화함에 따라서 환경에 다른 영향을 끼칩니다. 초기 인류,
예를 들어서 한 1만 년 전, 8천 년 전, 9천 년 전에 그 인류는 주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도구를 쓰고 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을 사용을. 이 불을, 인간이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동물들이 불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동물도 지가 불을 다룰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또그 다음에 초기 인류는 주거 공간을 자기가 만들거나 변형을 시켰어. 처음에는 동굴 같은 데 모여 살거나 하다가 이제 움막 같은 걸 짓고 이런 주거 환경을 공간을 자기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그런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법, 소위 가축화하는, 제일 먼저 가축화한 게 뭡니까? 뭐 개랄지 이런 것을 길들여서 같이 사는 그런 초기 인류였고, 그럼 그 야생동물의 일부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형태로 자연 환경이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도구와 기술이 개발하니까 도구를 잘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수렵 생활할 때 대형 포유류 같은 거, 대형 포유류도 들소랄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슴이랄지 이런 것을 잡아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형 포유류가 특히 이제 맘모스 같은 것도 사람이 잡아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멸망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구, 좋은 조구가 개발되니까 그걸로 이런 대형 포유류들도 사냥하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이게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자연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인간이. 이건 이제 도구를 가지고, 도구를 지금 만들거나, 또는 도구를 가지고 뭘 작업을 하는 그런 우리 초기의 인류 모습이 여기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년에서 한 1만 년 전, 1만 년 전. 이건 아까 1만 년 전에 그런 초기의 인간이고요. 이때는 이제 빙하기 말기입니다. 빙하기가 한 1만 년 전에 끝나고 차츰차츰 지구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온도가 올라가기,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이때 가축화가 되고, 여기서 길들이기 시작했죠? 가축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본격적인 그런 농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대강에서 그런 황하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일강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농업을 하는 것은 뭐 8000년 전은 아니고요. 길어봤자 뭐 5000년 전, 6000년 전 그때고, 그 이전에도 조금만은 그 규모의 그런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것들, 병아리콩, 포도, 올리브, 보리, 밀, 뭐 렌즈콩,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규모로 이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야생 프로고 야생 밀을 기업에서 지금 제빵할 수 있는 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축화했으니까 양염소, 소나 돼지 같은 걸 양육을 해서 이렇게 되면 훨씬 생활이 안정화되겠죠? 계속 수렵생활, 채집생활을 하다가 이런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오면은 훨씬 더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여기가 터키고, 터키의 남부에 있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강 하부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부에 그런 뭐 삼각주 같은 게 생기죠. 거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 돼 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현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데가 이런 데입니다. 나일강도 그렇고요. 중국 황하도 그렇고요. 황하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츰차츰 농작물과 동물의 다양성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농산물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회도 개발되고, 예를 들어서 씨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군주가 있는 그런 사회로, 나중에 결국은 국가의 형태까지 이렇게 쭉 하니 인간 사회가 개발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도 나오고, 인간이, 그 자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도 나오고 해서 차츰차츰 현대인의 그 생활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제 18세기 중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산업혁명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다 손으로 일일이 소량 생산을 하다가 이제 방적기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규모 그런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생산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공장들이 수립이 돼갖고 도시에서 광물이랄지 연료, 목재, 물 이런 공업용 자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연료도 많이 채취하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사용하고 광물도 채취하니까 주위 환경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환경을. 이렇게 산업화 영향에 따라서 생산도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때 재생 불가능한 석탄, 석유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생 불가능하다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는 한번 채취해서 쓰고 나면 끝나죠? 또안 생기죠? 또 생기질 않습니다. 이건 수백만 년에 걸쳐 생긴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을 갖다 재생 불가능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이렇게 나누는데 석탄, 석유 같은 것은 한번 쓰면 없어지니까 재생 불가능이죠. 그런데 숲에 있는 나무를 봅시다. 나무를 베어서 쓰면은 또 조립만 하면은 몇 년인가 세월이 지나면 다시 나무를 또쓸 수가 있죠. 또 풍차, 바람이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 전력을 생산했다고 그러면은 전기 풍차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람은 뭐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지구가 적어도 한 4, 50억 년은 존속할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망도 옵니다만은 우리가 바람은 공짜고 무한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다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이제 재생 불가능은 그런 화석 연료가 떨어지면은 재생 가능한 그런 대체 에너지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또 합성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모든 게 의식주의 활동에 합성 물질이 없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합성 물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비닐이랄지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합성 물질들이 대량 생산하게 됐고 또 다량의 에너지를 쓰게 됐고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장에 어떤 개발도상국에 가난 아이가 걸어가는 지금 쓰레기장에 그런 버려진 플라스틱들인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줬죠. 그런 것, 합성 물질을 생산해서. 그러나 이렇게 산업화가 되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돈 주고 이제 사게 됐죠. 돈 주고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해서 아주 비교적 싼 값에 모든 물건을 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문화생활도 하고 일상생활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 산업화의 결과로 현대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 가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그러나 이것이 수공업에서 하나씩 생산이 된다고는 얼마나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지금은 공업화에서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값에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죠. 또 차츰차츰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런 구매력도 생기고 또 농업 생산이 자꾸 증가되니까 옛날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죠. 소위 엥겔지수라고 해서 한 집에서 돈을 한 달에 버는 전체 돈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 100개 중에서 얼마나 먹고 사는데 식료품에 쓰는가 하는 걸 엥겔지수라고 그러는데 그 엥겔지수가 뭐 80, 90 그랬습니다. 거의 먹고 사는 그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돈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차츰차츰 소득이 늘어나고 그런 농업 생산이 증대하니까 식량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엥겔 지수가 50, 또 40, 30, 20 이렇게 자꾸 줄어가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증가가 된다는 건잘 먹으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잘 먹죠. 그 다음에 의료 시설이 발달하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단련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산업화에 옛날 같으면 운동할 시간이 없겠지. 노동할 시간밖에.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겨서 수명이 증가가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인구 증가율이 이제 점진적인 감소가 돼서 아까 산업화가 되니까 왜 그랬습니까? 출산을 적게 한다고 그랬죠? 출산을 적게 애들을 육아나 또는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뭐 산아제한이나 피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저 지금 우리 부부 잘 살고 죽자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또 애를 안 낳으면 어때? 애들 애 있어봤자 아주 뭐 고통스럽죠. 애를 키우는 건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 애를 키울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쁨이 있는 반면에 애를 키울 때 내가 겪어야 되는 괴로움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춘기 때그말안 듣고 힘들어하는 거 또는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모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집을 뛰쳐나가는 거야. 또 커가지고도 지 집도 직장도 잘못 잡아가지고는 집까지 아파트까지 사달라고는 나중에 애까지 봐달라고는 그게 평생 자기 자녀를 낳으면은 자기 자녀의 평생 종노릇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고 괴로움으로 생각하면은 애 뭐로 낳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결혼을 못하고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구가 줄는 거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1, 20년 내에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런 인구 정책을 잘 세워서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는 건 국가에서 다 하겠다. 너희들은 자원 낳기만 해라. 낳기만 하면 우리가 잘 키우겠다.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은 점점 애를 좀 낳아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커지겠죠.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구 전체 또는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지역에 나중에 인구가 이렇게 인구가 성장을 해도 인구가 늘어나도 얼마까지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를 갖다가 이제 수용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K라고 보통 약자로 표시합니다. K로 표시하는데 이 K의 그 수용 능력은 한 영역, 한 지역에서 영원히 지속 가능한 개체군의 개별수로 했습니다. 이건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서울에 지금 천만이 있는데, 서울에 이제 주거 환경이랄지, 인간의, 그 다음에 거기에 생산 능력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서울에 지금 천만이지만은 두 배는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수용 능력이 2천만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2천만이라 서울에 뭐, 아파트만 많이 짓고, 뭐 한다고 그러면, 5천만도 살수 있다 하면 수용 능력이 5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 수용 능력은 이제 생물의 입장에서 어떤 개미집에, 한 개미집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맥시멈 개미가 몇 마리나 살 것인가, 만 마리 살 것인가, 2만 마리 살 것인가. 어떤 벌집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벌집에 얼마나 살 것인가. 또, 남극에 그런 펭귄이 최대한 몇 마리까지 거기에 살수 있을 것인가, 몇만 마리까지 살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그전에는 사람은 뭐, 지구에서 사람이 100만, 1000만, 1억, 2억 될 때, 야, 큰일 났다. 지구가 포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지구 인구가 50억, 100억이 돼 가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서스라는 과학자가 인간의 그런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배운 그런 인구론을 갖다가 연구를 시작했고, 그 하면서, 아, 우리가 수용 능력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얼마나, 캐파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용 능력은 그런 벌이랄지 펭귄이랄지 하는 그런 다른 동물의 그런 수용 능력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인간도
영양이랄지 물이랄지 하는 생태학적 제안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수많은 그런 인간들이 있죠.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더 늘어나면은 지구가 이제 포화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자손의 수와 자원의 분배나 소비 같은 것을 자기가 변경시킬 수가 있죠. 아, 나는 애안 낳겠다. 아, 난 무슨 소리야, 좌우간. 나는 애를 많이 낳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원을 분배할 때도 그 자원을 갖다가 애들을 육아하는 데 키울 것인가, 자기가 즐기고 사는 데 키울 것인가, 소비를 갖다가 얼마나, 나는 소비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자녀 양육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 이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기술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요인들, 이렇게 이제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기술도 의료기술이죠. 산화제한 할수 있다거나 피임할 수 있다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서 이슬람이랄지 뭐 저쪽에 캐톨릭이랄지 하는 종교적인 영향도 됩니다. 종교도 일종의 문화죠. 영향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은 뭐 아주 결정적이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요인. 이게 교육비가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의 출산과 가족의 규모가 크게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인구 변동에 능동적으로 또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벌은 벌들 나름대로도 자기들 그런 개체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개미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인간과 같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인구의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술을 창조하고 개량하고 함에 따라서 환경 변화의 가능성, 기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이 자꾸 증가하죠. 기술이 자꾸 발달해서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을 급속히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는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인간의 그런 기술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그 좋은 면을 잘 활용하면은 인간이 좀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나쁜 면이 활용이 된다면 인간은 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용 능력을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려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생물체, 자연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식물 같으면은 그걸 봐가지고 이런 영양이나 물 같은 걸 보고 기후를 봐서 아 여기에 어느 정도의 생물이 살수 있겠다. 남극에는 펭귄이 몇만 마리까지는 살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철새가 매년 여기 오는데 여기에 철새가 몇만 마리까지는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사람이란 인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인간의 K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인구의 그 수용 능력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능력 기술과 환경의 그 수용 능력이 기술과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주는가 하는 걸좀 해보겠습니다. 1700년대 산업화 이전의 그 예측과 그런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제 이때 산업화가 되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났죠. 기술 진보가 일어났는데 기술 진보가 일어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식량 생산이 증대가 될 거예요. 왜? 기계화가 되고 비료도 쓰고 농약도 쓰고 관계라는 건물 대주는 겁니다. 물 대주는 그런 시설도 댐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에 K의 증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식량을 생산하니까 수용 능력이 커지죠. 수용 능력 또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니까 뭐냐면은 한계 토지라고 해서 과거 같으면은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메마른 땅도 이제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그러니까 경작이 가능해서 생산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술 진보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K, 수용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또 기술 진보가 반대로 환경 조건을 변화시켜서 K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 진보가 돼가지고 자동차들이 많이 생겨서 환경 오염이 되고 또 기술 진보가 생겨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예, 언제든지 기술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기술의 긍정적인 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K가 증대될 것이고, 이게 부정적인 면이 예, 증대가 되면 K가 감소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미국 중서부의 쿨러죠.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면서 이런 대단위의 그런 옥수수나 밀밭에 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 하나가 엄청난 그런 면적을 경작할 수 있고 또 트랙터로 쓰고요. 지금 사람이 손으로 하거나 쟁기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건데 이렇게 기계화된 것을 쓰면은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대해서 식량이 생산이 아주 많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 지식의 진보가 환경의 변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오히려.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쓸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선 기술 자체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한계점에. 그렇게 도달하면은 뭐가 수용 K 값이 이제 더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앞으로 K 값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아니다,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경우가 되거든 우리는 어떨 필요가 있냐면은 특히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분수에 맞게 사는 그런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된다. 뭡니까? 될수 있으면은 음식도 줄이고 그 다음에 사치 의복의 사치도 줄이고 집사치도 줄이고 소박하게 사는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자원과 생산이 이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아껴 쓰고 나누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서 더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사람이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자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더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입으려고 그러고 더 좋고 큰 집에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치로 가고 옆에 국가에서는 또는 옆에 이웃은 지금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내 나라만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한다는 게 사실은 인간의 윤리상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서 인류가 그런 행복을 나누고 전체적인 행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의 필요성 때문에 인성교육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우리가 모든 교육을 떠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수용 능력과 생활 수준과의 그런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수용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생활 수준은 무엇을 생활 수준이라고 그럽니까? 각 개인의 생활 수준이 다를 수도 있죠. 이제 가족이나 그런 어떤 지역의 국민이나 시민의 생활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의식주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가 하는 거지만은 심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문화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그다음에 얼마나 조용하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데 사는가, 그다음에 자원을 얼마나 충분하게 소비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량적인 그런 생활 수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현대 기술로는 어쩌면 500억 명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수용 능력이 이 정도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인구 밀도에 따라 다른데 현재 인구 밀도가 큰 나라들은 상당히 심각하겠죠? 그러나 인구 밀도가 작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500명, 지금 73억이니까 지금보다도 뭐 8배, 7, 8에 56입니까? 그러니까 7배, 8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한국이지 뭐 5천만이라고 그러면 7배 문제, 3억 5천인데요. 우리나라에 3억 5천이 산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혼잡하고. 제일 문제가 이제 혼잡한 것보다도 이제 오염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오염의 한 예인데요. 이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그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은 작죠? 엄마 아빠의 아들 딸 한둘 대개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가진 게 많죠. 전기 제품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은 충분하고 물도 깨끗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이게 선진국에 사는 또 사실은 선진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선진국에도 거지가 있죠. 가난한 나라에도 선진국의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환경이랄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개발 지구촌의 지원의식이 필요하다. 즉 배려는 자기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 자기보다 못 사는 이웃, 자기보다 못 사는 이웃, 그것을 위해서 서로 이런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원하고, 그것도 실제 맘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자원도 주고, 자원을 주는 활동도 해야 되는, 원조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는 것들이 선진국의 사실은 의무고요. 그 다음에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 지금 미국은 인구가 한 3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구 인구가 73억이니까 20분의 1도 안 됩니다. 2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세계 에너지의 4분의 1을 미국이 씁니다. 엄청난 양이죠? 불과 5% 정도의 인구가 세계 에너지의 25%를 쓴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5배를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이런 개발도상국보다 대개 한두배 정도의 그런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물론 그 에너지가 가정에서 쓰는 것 말고 산업에서도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을 줄이고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자원 사용을 전략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환경교육에서, 환경인성교육에서 강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구환경교육사라는 걸 양성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축소할 것인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서 쇼핑 바구니, 시장, 볼때 쇼핑 바구니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런 물질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인간이 자원을 좀 아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환경 인성 교육에서 우리가 다루어질 문제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갖춰야 될 그런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개발 지구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선진국, 서유럽 정도의 그런 생활 유지를 하려고, 생활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미개발 지구촌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는 풍풍 쓸 것도 없지만은, 풍족하게 쓸 것도 없지만은, 그나마 지금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이런 쪽에서도 좀더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될수 있으면은, 전략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전략하는 것은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다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 인성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요인과 수용 능력의 그런 관계를 보면요. 가족 규모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지역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앞에 지금 설명들을 했죠. 가족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선진국 같으면 뭐 가족 규모가 4명이나 4명 이하가 되죠. 그중에 이제 경제적 요인은
개발도상국의 농촌 가정에서는 가족이 인력입니다. 노동력이 농사를 짓는데 따라서 많은 가족이 필요하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생활비도 비싸고 교육비도 비싼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필요만 있으면 안 되죠. 작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인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캐톨릭 국가죠. 미국도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신교도가 있어서 미국도 캐톨릭은 예산화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커질 거고요. 나중에 수용 능력의 그 한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교육과 고용의 기회. 지금 여성들이 출산율이 적어지는 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자고 그러면은 육아 같은 게 힘들죠. 그 다음에 결혼 연령은 자꾸 늦어지고 산화제한 기술은 늘어나고 하니까 여성들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게 교육을 받은 여성일수록 더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면 직장 잡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면은 인구는 감소시키고 인구가 적으면은 작은 가족에 대해서 생활 수준은 향상이 되겠죠. 이건 이제 뭐 인도의 여성들인데 인도의 여성들은 사실은 성차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교육도 제대로 받기가 힘들고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개발도상국이 돼가면서 이 사람들의 교육 기회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점차 출산율도 떨어지고 직장도 더 많이 다니게 되고 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생활 수준이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인구 변동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생태계랄지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인구 변동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지구 환경의 입장에서는 자원과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에너지가 뭐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